이 아이의 손을 잡아줘요. 기타를 어떻게 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. 오랜만에 기타 치기 참 좋은 노래가 나온 것 같아요. 그럼 한번 쭉 치고 알려드리겠습니다. 자, 그럼 첫 번째 마디 G 코드. 3번 프렛 6번 줄 약지손가락으로 하나만 누르시고요. 줄 튕기는 순서 6, 3, 2. 그 다음에 따라오는 거 4, 3이에요. 그리고 두 번째 마디, G9 서스포는 이 상태에서 검지손가락으로 1번 프렛 2번 줄 눌러주면 됩니다. 하나만, 이렇게. 근데 이게 해머링으로 들어올 거예요. 자, 그럼 첫 번째 마디, 두 번째 마디를 원곡 리듬으로 알려드릴게요. 6-3이 튕기고 4-3이 따라오고요. 그리고 6번, 2번 튕기고 검지손가락으로 해머링 들어가면 됩니다. 이런 식으로 해서 노래 부르면 조금 힘들어서 제가 조금 이따가 쉬운 버전으로 다시 알려드릴게요. 내 마음을 자, 세 번째 마디, 네 번째 마디도 C major 7. 약지손가락 3번 프렛 5번 줄, 중지손가락 2번 프렛 4번 줄을 누르면 됩니다. 검지 아무것도 안 눌렀어요, 새끼도. 자, 줄 튕기는 순서 5, 3, 2, 따라오는 거 4, 3이에요. 그리고 네 번째 마디 해머링은 5번, 4번을 같이 튕겨서 중지가 해머링으로 들어갑니다. 여기 보세요. 5번, 4번 튕기고 해머링. 자, 그러면은 첫 번째 줄 합쳐볼게요. 네, 마 자, 이 리듬이 힘드니까 조금 간단하게 바꾼 리듬도 알려드릴게요. 내 맘을 깊이 들여다보면. 자, G. 하나, 둘, 셋. G9 서스포, 6번, 2번. 둘, 둘, 셋, 넷. 자, C 메이저 7. 5번, 4번, 3번, 2번. 5번, 4번 해머링. 다 합치면 둘, 셋, 넷. 하나, 둘, 셋, 넷. 둘, 둘, 셋, 넷. 자, 두 번째 줄 A-7은 검지손가락 1번 프렛 2번 줄, 중지손가락 2번 프렛 4번 줄 눌러주시면 됩니다. 5번, 3번, 2번을 같이 튕기는데 검지를 떼고 있다가 해머링으로 들어와야 됩니다. 검지를 떼고 있다가 해머링으로 이런 식으로 해머닝 하셨으면 따라오는 거 4, 3, 2. 자, D7 서스포 중지 하나 내려와서 3번 누르고요. 새끼손가락으로 3번 프렛 1번 줄 눌러주시면 됩니다. 이때 새끼 뻗었다고 해가지고 손가락 이렇게 이렇게 손가락 이렇게 되시면 안 됩니다. 자세 엄지 올라와 있고 쭉쭉 뻗어주듯이 눌러주셔야 돼요.
자, 줄 튕기는 순서 4-3-2를 스트로크 한번 혹은 퀴 갈아펴지오. 둘 다 안 되시면 다 같이 네 개를 당기세요. 이렇게 4-3-1 그리고 새끼를 떼서 약지로 2번 브레이드 1번 눌러서 1번 한번 튕겨줄게요. 그럼 두 번째 줄 첫 번째 마디 두 번째 마디 섞어볼게요. 자, 이렇게 나옵니다. 자, B-7 코드 발을 꽂아 할 줄 아시는 분들은 잘 잡으시겠죠. 검지손가락 2번 프렛 발휘하시고 중지 2번 눌렀고요. 3번 프렛 약지손가락 4번 프렛 4번 줄 눌렀습니다. 새끼 안 눌렀어요. 줄 튕기는 순서 5, 3, 2, 1을 같이 튕기고요. 따라오는 거 3, 2, 1. 그 다음에 E7 코드는 예쁘게 잡아야 돼요. 이거 검지손가락으로 1번 프렛 3번 줄, 새끼손가락으로 3번 프렛 2번 줄이에요. 그리고 6, 3, 2, 1. 예쁜 코드 보이싱이죠. 6, 3, 1 당기시고 2번 한 번 더 튕겨줄게요. 여기까지 합치면 자, 이제 편한 리듬 알려드릴게요. A-7 작은 D7 서스포 구멍이 하나 B-7 있어요. 자, 이 노래는 어려우니까 여기서 포기하셔도 이 E7만 가져가도 다 하신 겁니다, 여러분들은. 자, B파트 넘어갑니다. 자, B파트 첫 번째 마디 C메이저7 여기서 잡아주셔야 됩니다. 3번 프렛 발휘하시고 중지손가락으로 4번 프렛 3번 줄, 약지손가락으로 5번 프렛 4번 줄, 새끼손가락으로 5번 프렛 2번 줄이에요. 발휘 코드 잡았을 때는 손가락이 막 이렇게 나오시면 안 되고요. 약지 밑에 새끼손가락이 쏙 들어가서 똑같은 만큼 굽혀져 있어야 됩니다. 이렇게 하셔야지만 여러분들이 발의 코드 실수 안 하고 실력을 꾸준히 성장할 수 있어요. 맨날 내가 뭐 잡는 코드 실수할까봐 그런 불안함이 있잖아요. 그런 게 사라지는 시기는 자세가 결국에 이 자세가 돼야지만 여러분들도 성장하실 수 있습니다. 자, 오른손 줄 튕기는 순서 스트로크 한 번씩입니다. 아무도. 자, 두 번째 마디 D7 C메이저7에서 중지를 떼고 오른쪽으로 툭한 갑니다. 또 스트로크 모르게. 자, B-7 옆으로 한 칸, 두 칸, 세 칸 가면서 새끼 떼고 중지 2번으로 오시면 됩니다. 나조차도. 자, 여기서 E-7 바꿀 건데요. 네 번째 마디 중지 놔두고 나머지를 다 떼면서 엄지 얼른 올리면서 약지 손가락으로 중지 밑에 집어넣으세요. 이렇게. 그리고 3번 프렛 1번 눌러주는 거예요. 그리고 6, 3, 2, 1. 6, 3, 2, 1 당겨주시고 따라오는 거 2번, 3번. 여기는 주법이 어렵지 않아서 노래 부를 수 있어요. 아무도 모르게 나조차도 모르게. 이제 자라나고 있어요가 이 노래 좀 킬링 포인트이긴 한데 좀 어려울 수 있어요. 자, A마이너 코드 5-3-2 자 G용 B 코드는 이 모든 손가락들을 빨리 떼면서 중지 한 칸 올려서 2번 프렛 5번 누르고요. 새끼손가락으로 3번 프렛 2번 누르고 또 5-3-2 으라. 그리고 이제 C를 잡고 C 코드 검지손가락 1번 프렛 2번 줄, 중지손가락 2번 프렛 4번 줄, 약지손가락 3번 프렛 5번 줄입니다. 5-3-2-1을 튕길 거예요. 그리고 3번 한번 튕겨주고 나고. 자, 합치면 자라나고. 자, D7 코드 바꿔서 4번, 3번, 2번만 두 번 당길 거예요. 있던 거에 G9 서스포 6, 4, 3, 2 튕기고 해머링 들어가고 중지손가락으로 3번 프렛 눌러서 3번 튕기고. 그리고 G 코드는 검지 중지를 떼고 6, 3, 2. 그래서 G9 서스포는 여기까지고요. 검지 중지를 떼고 G를 만들어서 6, 3, 2. 여기까지 해주시면 B 파트가 끝이 납니다. 자, 그럼 천천히 한번 보여드릴게요. 아무도 모르게
자도 모르게 자라나 보이던 거예요. 조금 빨리 할게요. 아무도 모르게 나조차도 모르게